군대 제대 후 취직을 하려고 수십 번의 면접을 봤지만 낙방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인다. 안 되는 놈인가? 스스로에게 실망감도 커지고 자존감도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기린아.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웬일입니까? 우리 기진이는 소방관이 되거라. 예? 소방관요? 그래, 소방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방관이 되거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아이, 저도 소방관 되고 싶죠. 근데 맨날 면접에서 떨어진다 아닙니까? 노력하거라. 더 노력하거라. 그럼 될 것이야. 그럼 나는 이만. 할아버지! 할아버지! 꿈이었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그냥 별거 아닌 꿈으로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소방관이 되려는 할아버지 얘기가 마치 특명처럼 들렸고 그날부터 제 꿈은 소방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체력 단련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꽤 높다라는 산을 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힘들다. 되다. 그렇게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산을 오르고 있는데 등산로 옆 작은 샛길에 등산로 아님 절대 오르지 마시오 라고 쓰여진 팻말이 보이는 겁니다. 뭔데? 절대 오르지 마시오? 이러니까 더 오르고 싶네. 한번 일로 가볼까? 저는 청개구리의 심리가 발동을 했고 그 작은 샛길로 들어서서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뭐고 이거 등산로랑 뭐 다른 것도 없구만. 우거진 숲들과 조금 높아 보이는 바위들 외에는 별다른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려고 발길을 돌리는데 저쪽에 작은 텐트가 하나 보였습니다. 근데 저거 뭐고? 텐트 아이가? 사람이 사나? 뭐지? 그냥 갈까? 아니다. 이 나중에 소방관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담대함을 길러야지. 가보자. 그래서 저는 텐트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길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웬 도사 같은 차림을 한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대뜸. 그것도 내 얘기야? 저는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TV에서만 듣던 돌 선생의 목소리. 진짜 목소리가 똑같았거든요. 예? 저는 그냥 등산객인데요. 여기는 등산로가 아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길을 이쪽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지. 보아하니까 하얀 도화지에 손을 얹고 있구만. 예? 저는 화가가 아닌데요.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해력이 그렇게 떨어져? 그래갖고 흰백의 손수. 그러니까 백수라는 거지. 백수. 백수다 이거. 제 얼굴만 봐도 아십니까? 내가 산생활한 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었는데 그 정도는 몰라 내가. 앞으로 말이야. 날 싸보라 불러. 워스 쓰고 영원다. 6개월 갖고. 야, 이 산에서만 6개월 얘기야. 다른 산에서 수년간 내공을 쌓았다 이기지. 근데 아저씨요. 사부님. 목소리가 TV에 나오시는 돌 선생님하고 진짜 비슷한데요. 그런 얘기들 좀 가끔 듣는데 앞으로는 말이야 나를 짱돌 선생이라 불러. 그럼 또 와도 됩니까? 짱돌 사부님. 오브코스지. 근데 말이야. 오브코스. 내가 이 텐트를 이 산 어디에 쳐놓고 있을지 나도 모르니까 그걸 알아서 찾아오라. 이상하게 돌 사부님께 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후 다시 그 등산로 샛길을 올라갔는데 돌 사부님은 보이질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허탈하게 내려오는데 산 입구 휴게소 근처에 돌 사부님의 텐트가 보이는 겁니다. 사부님! 왜 여기 계십니까? 내가 앉으면 그 자리가 내 집이요. 내가 일어서면 온 세상이 바로 내 땅인기라. 실은 오늘 곡주가 땡겨서 텐트를 쳤는데 머니가 없다 이거야 머니가. 막걸리요? 근데 어쩌지? 저도 산 탄다고 지갑을 이제 놓고 왔는데. 사나이가 돼서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게야. 돈 없어도
하고 있지. 잘 받아.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친 사부님은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한 여자분의 관상과 손금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랑에게 잘해. 알고 보면 그 불쌍한 신랑이야. 그 사람이 말이야. 불쌍하기야 다 불쌍하지요. 근데 신랑은 더 불쌍하다 이거야. 아줌마가 신경을 두 배로 써줘야 되는 그런 팔자인데. 아 맞습니까. 근데 어쩌죠. 잘 해줄 서방이 없는데. 생기면 잘해주라고 생기면.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구만. 농사라면 아주 지긋지긋하겠어. 고생은 무슨, 우리 농사 안 짓거든요. 우리 할배가 장갑 공장 해가지고 지방 유지였거든요. 그랬지. 그래 유지였어. 어? 화투에 빠져 다 말아먹기 전까지는 말이야. 엄마야 기가 찬다. 내가 참 기가 차. 엄마가 자네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네. 가끔씩이라도 꼭 찾아가 보시라 이 말이야. 응. 이 말에 그 여자분은 잠시 추춤하더니 이내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여기 이 사람 웃잡고 소금 뿌리하고 내쫓을까? 뿅. 아이고 참말로 그런 못쓴데. 그런들 그렇게 떨어진 사람이라고 정을 봐줘야지. 근데 너무 덜 떨어졌다 아이가. 그러게 그래야 나중에 복 받는다. 응. 당황한 돌 사부님. 하지만 사부님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말이야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 열심히 살면 재물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 말이야. 얼굴빛이 너무 좋아. 황진이상이야 황진이상. 그거는 빙고. 황진이상 완전 빙고입니다. 딱 하나 맞췄네. 자 여기 막걸리 두 통. 그렇게 당당하게 공짜 막걸리 두 통을 가지고 밖으로 나온 돌 사부님. 봤지? 이 능력! 이거 아무나 못한다, 이거야. 자, 한잔하자고. 좋다, 이게. 자네는 소방관이 꿈이라 그랬지? 예. 아, 근데 솔직히 이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야. 꿈은 이루어진다. Dream come true! 봐봐. 나도 말 끝까지 하니까, 이렇게. 공짜 술을 먹네 이게. 영어를 영어를 좀. 아까 그 여자가 아니라고 뭐라 그랬을 때 말이야. 거기서 내가 물러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미친놈 되는 거다 이게. 미친놈. 그러니까 끈질기게 오늘을 교훈 삼아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 한 잔 받아. 예. 그렇게 막걸리 두 통을 비우신 돌 사부님은 다시 산속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집으로 왔는데 사부님의 남자 나옴과 특유의 성격이 누군가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 누군가는 바로 꿈에 나오신 돌아가신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날 이런저런 생각에 날밤을 새우고 다음날 산행을 갔는데 아 사부님은 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어디 계신 거지? 아이차. 그리고 다음 날도 산속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가파른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고. 사부님! 짱돌 사부님! 사부님을 한 번은 꼭 더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매일매일 산을 탔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석 달째 되던 날 드디어 한 계곡 아래서 사부님의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아 사부님 어디 계셨어요? 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뭘 자꾸 그래. 인연이면 다시 만나지는 것을 말이야. 자 이거나 먹어. 뭔데요? 내가 산에서 캔 더덕이랑 인삼이 대기야.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사먹는 이건 자연산이야. 먹고 힘내서 꼭 그 소방관이 되라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여기. 아 이것뿐은요 이 귀한 거를. 근데 세 달 동안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산에는 전혀 안 계시던데. 어디 좀 당겨놨어. 닷새 전이 그 녀석이 떠난 날이라. 그 녀석이요? 내가 이렇게 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마음이 간다는 말이야. 너를 처음 봤을 때 하늘나라로 간 우리 손주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다 이 말이야. 생김새며 키며 다부진 체격이며 손주랑 정말 많이 닮았어. 근데 왜 손주가 그 하늘나라로 갔는지. 뜻밖의 사고였지. 대학 입학하고
불의 사고로 저 세상으로 떠나고 난 뒤에 나는 이산저산 방황하면서 지냈어. 크, 얘기가 너무 길어졌구만. 하여튼 자네는 말이야, 지금처럼 나를 찾는 그 열정만 있으면 앞으로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앞으로 나를 찾지 말고 자네 꿈을 찾아가. 어? 나도 내 길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 어디로 가시려고요? 굿바이. 웃지 마. 그날을 마지막으로 사부님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방관 시험을 봤는데요. 사부님 덕분인지 할아버지 덕분인지 소방관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부님을 찾아 산을 탄 덕분인지 체력 하나는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혹시 돌 사부님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짱돌 사부님! 저 진짜 소방관 됐습니다. 돌 사부님 이름처럼 사부님이 진짜 저를 도운 것 같아요. 사부님도 손주 잃은 아픔 그만 털어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